개인비 빼고 갈게요. 왜? 준비 어? 뺄 거예요? 아니 뭐 너무 뭐 많아도 또 와이프 보기도 안 좋고 500만 원이니까 4,500만 원. 많이 궁금하신가 여러분들? 진짜로? 궁금하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갑자기 카메라를 켜고 들어왔어. 무슨 일이에요? 어, 뭐야, 둘 나왔어요? 네, 아직 50만 이제 금방 찍으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축하도 할 겸 한번 와봤어요. 아니 아직 너무 샴페인 일찍 터뜨린 거 아직 지금 49만 9천인데? 진짜 매일 확인하시나 봐요. 매 시간 확인. 매분 매 초. 그 50만 특집으로 온 거예요? 네네. 저희 뭐 할까 생각해보다가 응. 그래도 상추들이 제일 궁금한 거 응, 응. 좀 알려주시면 어떤가요? 잠깐만. 마이크도 찰 좀 방송 12년 했는데 아. 매번 물건 갱신하고 계시잖아요. 계속 사시고 금액이나 총 몇 개인지 한번 이참에 아니 몇 개인지는 예전에 허팝이 세났잖아요. 물론 뭐 그때보다 조금 늘었을 수 있겠지만 조금 늘은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대략 한 5, 6천 개 요렇게 진짜예요? 아 맞아 맞아. 아 금액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금액 한번 다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는지 섹션 볼려 아... 한번 보려고요. 대략적인 것도 괜찮죠? 그럼요. 오케이 오케이. 네. 아, 잠깐 그러면은 A4 용지 저기 이렇게 이렇게 대고 하는 게 그냥 여기다가. 어, 이거 또 벤틀리. 필이면 구독자분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벤틀리를 주신 게 아니고 이거 벤틀리 그냥 다이어리만. 근데 사실 나도 얼마 있는지 진짜 정확하게 모르고 대략적으로 그때 한 7, 8억 얘기했던 게 개당 한 뭐 15만 원 잡으면 100만 원, 200만 원짜리도 엄청 많은데 왜 15만 원으로? 아니 뭐 5만 원짜리, 만 원짜리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들이대는 거야? 이거는 빼도 되잖아요. 이거 전시 안 한 애들 아직. 아, 이건 공짜로 다 받으신 건가요? 다 산 거죠. 그럼 포함해야죠. 아 그래요? 네. 와 근데 이거 잠박토이 커스텀부터 가야 되는데 이게 대략적인 금액은 잘 몰라요. 공인비 빼고 갈게요. 왜 아. 줄이시는 어? 거예요? 왜 금액을 왜 자꾸 줄이시는 거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 뭐 너무 뭐 많아도 와이프 보기도 안 좋고. 자 요렇게 50, 50 해서 100만 원 이렇게 두 개 하면 뭐 25만 원씩 대략 해서 이렇게 150. 아 이거 많이 올랐는데 그냥 원래 상가격 해도 되죠? 300. 이게 거의 미겨본 거 100만 원이에요. 130, 150 이렇게 하면 300. 뭐 벌써 300이야? 5만 원씩 5, 50, 15, 20, 25 다 5만 원씩이에요? 제가 아는 금액이라 좀 다른 것 같은데. 아 잠박토이가 팔진 않으니까 킷값만 하면 한 20씩 했을 거예요. 2, 4, 6, 8, 10, 100만 원. 아 뭐 디오라마까지 그래 200. 그럼 지금 여기 장식장만 500. 아 그리고 벽장. 하여튼 뭐 저렇게 위에가 150, 170. 위에 200. 홀오브 아머도 한 15만 원 했던 것 같아. 평균적으로 그럼 25만 원씩 잡아도 돼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채니까 40, 8, 20, 200. 어, 계산 빠르네요, 그죠? 요 한 줄 645. 아 트랜스포머 3-0 애들이 다 대부분 한 20에서 30 사이거든요. 요것도 25 잡을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한 8만 원 할 거예요. 얘네들이 개당 하나 50만 원씩 잡을게요. 150. 그리고 트레일러 요거 합쳐서 한 250 정도 하죠. 왜 이렇게 많이 썼냐? 한 600 정도 하네요. 아니 여기만 그래요. 여긴 싸잖아. 여기 봐봐. 요 잔잔바리들. 일단 저기도 한 40, 60, 저기 65 잡을게요. 65. 그다음에 여기 SHF들이 10개, 100만 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3개, 230만 원. 505만 원인데 끝자리 떼고 500. 여러분들 뭐 조금 시세가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기억하는 거랑 다를 수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이거는 영화 미니언즈 그 먹고 팝콘통처럼 주는 거. 이건 공짜, 무료. 영화표는 얼마였나요? 영화표까지 본다고요? 여기는 테크닉을 그냥 다 묶을게요. 평균적으로 가장 싼 게 한 20만 원. 저 비싼 거 한 5, 60 해요. 평균 30만 원 잡으면 어때요? 40. 35. 30. 50. 시세를 뭔가 아는 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대략적으로? 다 틀릴 수도 있어요. 한 730 정도 되네요. 730. 테크닉만 700 합시다. 700. 네. 어차피 뭐 중고 시세 다 해갖고 700. 이런 애들까지 해야 돼요? 네. 밤새겠는데 이거 오늘 집에 갈 수 있겠어요? 여기 한 50 했나? 아, 정확한 기억 안 나. 둘, 넷. 뭐 하여튼 200 잡을게요. 250, 270, 60, 65, 70, 75, 80, 85, 90, 90. 그냥 400. 됐어. 여기 지금 들어가기 전 입구만 혹시 얼마예요? 800, 1500, 1800. 여기 벽장만 4천만 원이네요. 그리고 저기가 500만 원이니까 4,500만 원. 매니저가 더 놀라는 것 같은데요? 많이 궁금하신가 여러분들? 진짜로?
궁금하죠. 우리 형이 어떻게 살고 있나. 돌아가 봅시다. 이거 뭐 판매하는 물건들은 안 해도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오케이, 떠나시죠. 여기는 안 세봐도 돼요. PDF로 다 썼어요. 최근에 뭐 일본 가서 뭐 사온 것들 정리된 거 외에는 대략적으로 다 세봤어요. 근데 뭐 보면은 이런 애들은, 좀 상태 좋은 애들은 100만 원이 넘어야 한 채당. 이런 애들은 뭐 다 이렇게 합쳐도 10만 원이 안 돼요. 요즘 신전대, 신전대는 좀 싸고 뭐 조금 고전대들이 좀 비싸고 수송선만 해도 굉장히 비쌉니다. 열채잖아요. 평균 50만 원은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다 상태 좋은 애들, 그다음에 커스텀한 애들. 실제로 저 헤라 커스텀은 뭐 큰 거 뭐 두 장 가까이 있는 거. 여기 대략적으로 다 봤는데 저런 12인치 피규어랑 저 바깥에 파워레인저랑 뭐 그런 변신기 다 합치면 5천만 원 조금 넘어요. 전대만. 전대만.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두 섹션 봤는데 거의 1억이네요. 그러면 전대가 5천. 이제 여기까지 9,500이에요. 여기가 작지만 조금 알찬 애들인데 지금 요 커스텀 있는 애들 외에는 15만 원씩 잡으면 될 것 같아요. 15만 원. 15 곱하기 19대는 475만 원. 그리고 요 커스텀 안에 있어요. 얘네들 슈피겔. 여기 소금쟁이처럼 생긴 6대. 요 6대는 개당 20만 원씩. 120. 근데 나는 이거 솔직히 연예인 DC 받아가지고 10만 원 깎아 주셨거든. 110. 물론 시세는 조금 비싸지만 나는 싸게 샀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은 585만 원이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커스텀을 맡겨놓은 게 있어요. 약간 뭐 스포일러일 수 있는데 요거 두 채를 엄청난 커스텀을 지금 맡겼습니다. 도색 의뢰 다 빼고 따지면은 750. 사이버 펌뮬러 라인이 750이네요. 네. 이제 1억 250 됐어요. 그다음에 여기가 힘든데 레고는 대략적으로 한번 세볼게요. 제가 요거 밀레니엄 팔콘 요거 100만 원. 요게 원래 정가나 110만 원. 뒤에 빼시죠. 100만 원 그냥 딱 간단하게 100만 원. 근데 요게 요즘에 올라서 한 30만 원씩 대략적으로 60, 210. 뭐 꼬다리 들어오는 건 이거 5만 원이니까 이것까지 하면 맞을 거예요. 여기까지 630. 이거는 그 모듈러는 대략적으로 뭐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인데 25 다 잡을게요. 25. 하나, 둘, 셋, 넷. 저거까지 15, 16채. 25 곱하기 16은 400만 원. 400만 원에 저게 한 450. 요런 잔잔바리들, 요런 애들 이제 자동차들 대략 500 되겠네요. 그렇죠? 500. 1100 잡고 1100 잡고 해서 2200. 레고 여기까지 2200입니다. 요것도 합치면 150 할 거예요. 250. 요거는 아마 한 채 100만 원이었나 70만 원 기억이 안 나. 아무튼 뭐 250 대략적으로. 피규어 다 세요. 자, 스톰트루퍼가 자 보세요. 8 곱하기 26이면은 128개 있어요. 요거는 한 6천 원 잡을게요. 76만 8천 원. 통으로 하시죠. 한 통당 16개 들었어요. 둘레 6, 8, 10, 둘레 6개죠. 22개 곱하기 16개 하면 352개가 있는데 조금 더 좋은 피규어거든요. 그래도 한 7천 원 잡아야 될 것 같아요. 7천 원. 여기만 323만 피규어만. 여기까지 지금 내볼까요, 통계를? 네. 583, 2,783만 원. 여기까지 2,700. 생각보다 뭐 레고는 뭐 그런가? 그리고 여기는 비싼 애들도 있기는 한데 대략적으로 30만 원씩만 잡을게요. 3, 6, 9, 12, 15, 18, 40, 50, 260, 280. 지금 저 스스로 약간 암호처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따라오고 계시죠, 잘? 그냥 대략 5천 될 것 같은데? 50만 원, 80만 원, 130. 오, 여기까지 4천만 원. 대략적으로 4천. 여기 이제 세면 돼요. 기차나 이렇게 이제 윈터 시리즈가 6개인데 개당 15만 원을 잡을게요. 그리고 저 역사가 디즈니 성이 한 40 했나, 그죠? 이게 얼마였지? 이게 100만 원이었나? 헬타 1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 아까 4천? 4,400. 레고는 그럼 4,400만 원치. 섹션도 조금 좁아지고 파손돼서 들어가 있는 것도 많아서 레고는 뭐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밑에도 있거든요. 용자도 제가 다 해놨습니다. 다 해놓으셨어요? 네. 용자 섹션이 여기서 여기까지긴 한데 얘네가 사실은 이제 부르는 게 값입니다. 저는 일단은 저 학번만 90만 원 넘게 줘서
요거도 50만원 넘게 됐어. 요렇게만 해도 막 150씩 하거든요. 대략적으로 제가 얘네들도 필기부를 다 써봤는데 요즘 시세랑 같이 반영을 하면 조금 비싸요. 그래서 제가 공짜는 아니죠. 왜냐면 내가 어릴 때 있었던 걔네들도 현 시세를 반영을 해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1200 정도. 편하게 개당 10만원을 만약에 잡았어요. 10만원. 이게 총 몇 채 정도 돼요? 세볼게요. 하나, 둘, 셋, 28, 29%. 요즘에 이런 애들 20만원이니까 이런 애들도 이거 슈니프 이런 프라모델도 그냥 다 있어야 돼. 하나, 둘, 셋, 넷. 저거 4개 쳐야 돼. 5, 6. 111, 112, 113, 114, 115. 근데 다가는 혹시 얼마예요? 25만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110채지만 1200 했잖아. 이런 애들도 뭐 5만원 하면 이런 애들 안 쳤어요. 요런 애들 용자열전도 막 3, 4만원 안 쳤어.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1200은 넘을긴 한 건데 줄이려는 게 아니야. 이거는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아, 여기 안 샜네? 레고 여기는 뭐 30, 60, 70, 100. 여기 100만원 더 못하면 되겠네. 일단 여기까지 지금 보면은 한번 정리해볼게요. 벽장 4500이고요. 전대가 5000, 사포가 750, 레고가 4500, 용자 1200. 여기만 1억 6천 정도가. 지금 여기까지 1억 6천 보셨습니다. 이게 맞는 거지, 지금 이 금액대가. 일단은 여러분, 나머지는 다음에서 공개하겠습니다. 큰일 났다. 와이프한테 혼나겠다, 진짜. 야, 왜 이렇게 많냐? 308, 309, 400. 300, 300에서 왜 바로 가? 300. 어떻게? 나 왜 이렇게 어려운 거 시킨 거야? 이게 나한테 무슨 득이 되는 거야? 이 컨텐츠가 내가 플러스가 있어요? 우리 형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대략적으로 지금 내가 다 샜거든요. 얼마 정도 있을 것 같아요? 3억. 진짜요? 안 나갈 거야. 내가 어떻게든 막을 거야. 유튜브 총 수익이 궁금하지 않아요? 이 조회수 수익으로 얼마를 벌었는지. 이렇게 다 공개 치는 거야. 이제 마지막 아니야? 나 이제 어차피 이렇게 공개한 이상 나 이제 못해.